자, 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센텐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이번 단어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좀 길게 가져가시고요. 자세 바로 하시고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포장은 자 리포트 하게 되면 무엇을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그지? 자, 포장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어떤 컨테이너, 용기를 나타내는 건데 어떤 용기나 그릇이냐 바로 가지고 있는 거죠. 제품이나 그런 제품 꾸러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 나왔고요.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포장의 목적이 그지? 제품을 보호하는 거고 그다음 자 판촉을 자 판매를 촉진시키는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 이제 prior to 그 뭐 이전이죠. 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포장은 하면서 자, 이번 단원에서 좀 중요한 문법 바로 be used to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 be used to는 사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정리를 했는데 한 번 더 이 지금 본문에 여러 번 나오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놓고 가면 be used to 부정사는 to 부정사하는데 사용되다야. 그지? 그런데 be used to 전치사 to 그래서 뒤에 ing나 명사를 끌고 오게 되면 어디 어디에 이때 to가 어디에라는 전치사가 되는 거지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뜻이고 이것과 관계없이 그냥 used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전에는 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리 얘기하면 이 뒤에 본문 뒤에 가면 used가 나오는데 이것과 또 달라. 그건 뒤에 가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다시 보면 포장이라는 건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primarily에서 주로란 말이 중간에 껴들어온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요. 이 부분 to 부정사 써야 된다는 거. 왜? 문맥상 사용되다니까. 근데 만약 문맥상 어디에 익숙하다의 뜻이었으면 여기 protect가 아니라 protecting하고 ing가 나왔어야 되겠지. 그지? 자, 다시. 포장은 자 제품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원래는 그랬다는 거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자 during storage 뭔가 보자 자 이렇게 storage 자 이렇게 저장을 좀 해놓고요. 자 운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가 이제 뭐 물류라고 하죠. distribution 자 분배하는 그 동안에 제품을 보호하려고 원래는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자 연결성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회사들이 became more interested, 관심을 갖게 된 거니까 수동 조심하시고요. 자, 마케팅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대요. 고객들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자, 그러면서 as a result, 그 결과 많은 그런 회사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 해석을 또 은근히 까다로워 하더라고요. 이게 주어 동사야. 회사들이 시작했단데 start 뒤에 to 부정사나 ing가 나오게 되면 즉 이렇게 동사 뒤에 to나 ing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그러면 회사가 시작을 했는데 아 요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여기 있는 ing는 그래서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동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이란 뜻을 가지. 근데 여기 있는 leading은 그냥 얘를 꾸며주는 분사예요. 뭐뭐 하는. 그러니까 ing 나왔는데 여기는 하는 것을 여기는 뭐뭐 하는. 즉 번역해 보면 자 회사들이 자 시작을 했는데 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청하는 것을 시작했대. 누구에게? 자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그래서 ask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이에요. 그들에게 뭐 해달라고? 아, 좀 생산 좀 해달라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이때 캐칭도 여기를 그냥 꾸며주는 거죠. 분사로 쓰인 거지. 알겠지? 자,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들이 하면서 자, 이 초반부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법이 하나 나왔네요. 바로 이 병렬 구조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help란 단어는 누구누구를 돕다인데 목적어를 생략한 채로 뒤에 동사 원형을 끌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를 그냥 사람들을 돕다라는 문맥상 목적어가 이해가 되니까 목적어는 그냥 생략을 하고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거예요. 즉 제품들을 구별하는 것을 도왔고 다른 제품과 좀 다르게 그지? 그리고 하면서 아 도왔다 구별하는 걸 그리고 또 도왔다 그 브랜드의 그런 인지를 achieve 얻는 것을 도왔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병렬 구조가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여기 있는 helped 여기 있는 achieve가 이렇게 병렬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도왔는데 1번 하는 것과 2번 하는 것을 도왔다요. 똑바로 병렬 주의하도록 됐죠. 자 그다음 계속 갑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오면서 아하 이 부분도 주어가 좀 길어요. 급속한 전쟁 이후의 경제 팽창이가 주어야 이렇게 한 서너 단어 이상 주어가 길게 나오면 또 주어를 잘 못 잡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주어 잘 잡으세요. 다시 한번 급격한 전쟁 이후의 경제 팽창이
막 이제 전쟁 후에 이제 다시 경제가 막 복구를 했겠지. 그런데 그것이 decreased, 여기가 동사예요. 감소했다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자, come much고 ing가 나오면 분사 구문이고, 이번 단원에서 이렇게 ing나 pp가 들어간 분사 구문도 나오지만, 자 교재 중반부 넘어가게 되면 형용사가 나오는 분사구문도 이어지게 돼 있죠. 그건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서 forcing, 강요를 한 거지 회사들에게. 자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뭐 소위 말하는 5형식 패턴. 자 회사들에게 좀 더 고객들을 뭔가 호소하고 매력을 좀 끌도록 어필하도록 거기에 집중하도록 요구를 했대요. 거기에 좀 더 몰아붙인 거지. 다시 한번, 아 이제 전쟁으로 인해 경쟁이 막, 전쟁이 끝난 후에 경제가 막 이제 팽창하던 것이 이제 감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경제는 더 팽창할 수가 없으니 이 기간 동안 회사들로 하여금 이제 고객들을 좀 더 끌어모으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게 한 거지. 그래서 그 결과, 그래서 모마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점점 브랜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됨에 따라, 예전에는 그냥 제품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여러 제품들이 생기니까 오 이제 어디 거 어디 거, 연필은 어디 거, 뭐 옷은 어디 거, 이런 식으로, 그지? 자 이러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생김에 따라 포장 디자인이 더 체계화되었다 하면서, 자 이 부분이요, with 목적어 ing 혹은 pp가 나온 패턴인데,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with는 함께라는 뜻보다는, 다시 한번, 자 with가 목적어 다음에 ing나 pp를 끌고 나오게 되면 뭐뭐 하면서나 뭐뭐 한 채로, 그래서 이걸 뭐 부대 상황의 with라고 하는데, 선생님 또 이 부분은 따로 어법 강의를 찍어놨으니까 선생님 강의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그 디자인이 더 체계화되었다. 자 특별한 그런 스타일들이, 아하, being used, 사용된 채로, 사용되면서 뭐 하는데요? 아 비슷한 제품을 촉진시키는데. 다시 한번, 제품들은 다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고 나서 되니? 그래서 사람들이 비슷한 제품을 판촉하는 데에 이제 뭐가 사용이 된 거야? 아하, 특정한 스타일들, 특정한 브랜드들, 됐죠? 이러한 것들이 사용지면서, 사용되어지면서, 됐지? 그런 채로 더욱더 많은 이러한 디자인들이 시스템화되었다인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줄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능수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바로 앞에 명사를 대상으로 잡고 얘가 하는지 얘가 되는지 항상 능수동을 대상을 잡고 풀라고 했는데, 여기 특정한 스타일이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특정한 스타일은 사용되다니까 당연히 used가 맞아요. 근데 앞에 선생님 being은 왜 붙었나요? 사용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용을 되는데 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진행형 느낌까지 더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사용이 된 건데, 사용이 된 건데, 사용이 된 하고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이 되는데 수동이야. 수동인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도. 됐죠? 그래서 거기다가 진행의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서 being used가 된 거고, 자 결론만 설명하면 이렇게 되고, 자 좀 더 정확하게 과정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여기는 which were 정도가 생략이 돼 있어요. which were being used, 즉 be, being, pp. 자 우리가 뭐뭐 되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나타내는, 다시 한번, be, being, pp, 되는 중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뭐 되어지고 있었던 중이야? 사용되고 있던 중인 그러한 특정한 스타일이, 됐죠? 이런 게 있었다는 건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언제나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생략된 채로 being used만 남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석을 해보면, 다시 한번 이제 총해석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해석을 해보면, 자 고객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함에 따라, 전에 제품만 보고 샀는데 이제 제품이 있으면 그냥 샀는데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함에 따라 포장 디자인이 더 체계화되었다,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때 위드는 부대상황 혹은 동시동자, 특정한 스타일들이 뭐 되어지고 있음에 따라, 아하, 사용되어지고, 됐죠? 수동에다가 진행을 더한 거야. 사용되어지고 있음에 따라 뭐 하는데 사용돼? 사용돼 비슷한 제품을 판매 촉진시키는데. 좋았어요. 자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열되는 거, 이런 거 이번 단에서 병렬도 한 두어 차례 나오죠. 독특하고 기억될 만하고 창의적인 포장이, 자 이때 메이커는 사역동사, 한 제품을 뭐 하게 하냐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눈에 띄게 한대요. 어디 위에서? 바로 선반 위에서. 이제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디자인 혹은 패키지 포장이 예쁘게 돼 있는 것이 눈에 띄게 한대요. 컴마 찍고 위치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라는 우리가 계속적 용법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고요. 계속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 대수로는 쓸 수 없다는 거 됐죠? 자,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리고 이번 단에서 또 중요한 수거 표현 중에 하나죠. Have the better. 이게 사실 시작이 반이다, 좋은 시작이다 라는 표현에서 고비다, 아주 유리하다, 그 고비를 넘게 되면 유리한 거니까 고비가 되다, 고비다 라는 뜻도 되고 그 고비를 넘어서서 유리하다 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 뜻이에요. 자, 그 전쟁에서 이제 막 절반이 온 거니까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고비인 거고 이제 그 고비를 넘어서서 유리하다 라는 뜻까지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모를 만한 표현이 나왔죠. 바로 겟에 대한 이야기. 겟 다음에 목적어만 나오게 되면 무엇을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으로 끝이 나지만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까지 붙게 되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여기 나왔던 사역동사처럼 번역이 돼요. 다시 한번 뜻은 뭐처럼 번역이 된다고요? 마치 사역동사처럼.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죠. 다만 주의할 건 사역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즉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에만 해당이 돼서 make, have, let만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끌고 오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get은 뜻만 사역동사처럼 번역이 될 뿐 목적어 다음에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이런 것들은 어휘적으로 좀 알아두자. 그래서 고객들을 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look, 보게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한 번 더 번역합니다. 독특하고 기억될 만하고 창의적인 포장은 자, 그 제품이 눈에 띄도록 합니다. 선반 위에서. 컴머치고 위치. 그런데 그것은 바로 유리한 겁니다. 고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고객들로 하여금 더 자세하게 보게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주의를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품질에 대한 그런 인상, 그리고 브랜드 네임에 대한 그런 readability, 가독성, 이 바로 어떤 도구들 중에 하나인데, 자, 필필칠 게 나왔죠. 어떤 도구들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에요. 사용되어지는. 자, 고객들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근데 왜 여기서 여기다 지금 별표를 쳤냐면 여기 있는 used to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정리를 할 때 be used to 부정사가 to 부정사인데 사용되다라고 번역을 했고 be used to 전치사 to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그리고 그냥 used to는 전에는 뭐뭐 했다, 하곤 했다라는 조동사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선생님 여기도 used가 나왔으니까 전에는 뭐뭐 했다, 하곤 했다라는 뜻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여기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가 동사고요. 여기는 used는 동사가 아니라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던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그래서 이 앞에 which 아가 생략이 된 아, 명사 뒤에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생략이 될 수 있다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그지? 그래서 이게 앞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비동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뭐뭐 된이라는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비동사가 생략된 채로. 그러니까 be used to 해서 아하, 고객들의 관심을 끄는 데 사용된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이렇게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used to는 아까 얘기했던 조동사로 쓰인 전에는 뭐뭐 했다, 하곤 했다의 used가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하나 이제 이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주목을 끌어당기는 힘은, 주의력을 끌어당기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포장의 디자인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포장 디자인은 또 여기 메이크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 제품을 뭐 하게 하냐면 바로 뭐 하게 하냐? Look more attractive. 자, 이렇게 쭉 나열됩니다.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exciting. 좀 더 뭔가 박진감 넘치게 만들고 pure, 순수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좀 더 soft, 부드러워 보이게 합니다. 또는 하면서 이렇게 병렬되고 또 있는 거예요. Can, 그리고 다시 여기 can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앞뒤 단어 Look more attractive, exciting, pure and soft 이렇게 쭉 나열이 된 거고 여기는 여기 올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병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포장 디자인은 또한 can evoke, 자,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다른 감정들 역시 불러일으킬 수 있대요. 이번에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상 얘기로 넘어오면서 자, 여기 또 어려운 문장이 하나 또 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문장 구조 좀 잘 볼게요. 제품들이 그런데 이렇게요.
여기에 왜냐하면 하면서 접속사가 떴으니까 다시 주어가 나오는 거고 그 아이템들인데 어떤 아이템이야? 아하, 품질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품질이 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던 아이템은 대상이 아이템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아이템이 생각되어지는데 물건이 생각되어지는데 뭐라고 생각되어져? 낮은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품질이 낮은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아이템들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동사가 나와서 수일치도 조심해야 되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플러스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템 thought to be low quality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동사 도 그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또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assume도 가정하다 추정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연속해서 수동이 걸려있다는 거 조심하도록 하자. 그래서 뭐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냐면 바로 a poor value. 자, 또 이게 계속 어려운 게 걸려있죠.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문맥상 무슨 뜻이냐면 valuable 이란 뜻이고 귀중한인데 앞에 poor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가치가 거의 없는 그러면 여기는 poor까지 합치게 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야? poor까지 합치게 되면 valueless 별로 가치가 없는 이란 뜻으로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valueless란 뜻으로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뭐와 상관없이 그 가격과 상관없이 한 번 더 번역한다 이 부분 좀 어려우니까 품질이 낮은 그런 낮은 품질에 대한 인상이 중요한데 품질에 대한 인상이 중요해 이거 딱 보니까 좀 품질이 있어 보인다 혹은 품질이 낮아 보인다는 인상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아이템들이 물건들이 그런데 뭐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물건이야 품질이 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물건들이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니까 뭐한 것으로 to be 뭐뭐한 것으로 바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뭐와 관련없이 regardless of 뭐와 관련없이 가격과 상관없이요 됐지? 꽤 어려웠던 문장입니다 별표 좀 쳐놓고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돼요 자 포장은 그런 포장에 대한 실수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수식어입니다 포장에 대한 실수가 주어고요 can imply가 동사고요 자 예를 들어서 희미해진 글자나 글자가 좀 이렇게 벗겨지거나 아니면 좀 유행이 진한 그림이라거나 디자인과 같은 포장 실수가 또 암시할 수 있는데 낮은 퀄러티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퀄러티가 낮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이유들이 근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품의 가독성 얘기로 넘어오고 있죠 자 제품의 가독성이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앞에 나왔던 잠깐 앞에 여기 있는 because하고 좀 구별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 부분도 따로 강의를 좀 해놨는데 접속사입니다 because는 그지?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끌고 나온 거예요 items가 주어였고 여기는 아가 동사였는데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다 알다시피 because of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하나 덩그러니 나온 거야? 명사만 하나 덩그러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전치사 접속사 구별하는 거 똑바로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맞아갈게요 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많은 선택의 수 때문에 그래서 뒤에 명사가 떴으니까 because of라는 전치사가 나온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seldom 부정어 꿈이다 부정어 꿈이에요 거의 뭐하지 않단데 부정어예요 이거 번역할 때 자꾸 놓칩니다 take time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죠 뭐 하는데 바로 메시지를 읽는데 그 포장 위에 그래서 consequently 그 결과 여기는 접속 부사 자 글자들이나 그림들이 반드시 커야 하고 자 병렬 여기 비에 걸려 있는 거야 커야 하고 인쇄되어져야 합니다 똑같은 스타일로 이때 as는 뭐뭐와 똑같은 the same as에서 뭐뭐와 같은 스타일 이렇게요 뭐와 같은 발견되는 광고에서 발견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 광고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스타일로 됐죠? 포장지 역시 그려져야 합니다. 새겨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됐지? 여기 수동 나온 거 조심하시고요. 계속 갑니다. 자, with respect to란 표현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것도 뭐뭐에 관해서라는 그래서 이때 to가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ing가 나온 거예요. 됐지? 자, 이번에는 그 포장의 재질에 관해서 아 이제 포장이 중요하다 이런저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앞에 단락이 끝이 났고 이제 다음 얘기 포장의 재질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네요 여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단락이 이제 핵심 소재가 되겠죠 자 포장은 반드시 최소한의 그런 머티리얼 자료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장 큰 그런 프로텍션 보호를 제공하는 동안
최소한의 재료만 써야 되겠죠. 포장이 너무 많은 재료를 쓰면 돈이 또 너무 많이 들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자 또 성취한 게 아니라 성취되어져 온 거니까 현재 완료에다 수동 더 있습니다.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바로 다양한 종류의 그런 새로운 재료들을 디벨로핑 발달시키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이 뒤에서 또 쭉 나오게 되죠. 뭐 본문 내용을 봐서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플라스틱부터 출발을 하네요. 자 1960년대 동안 자 이렇게 during 다음에 특정 the라는 명사가 나오게 되면 전치사 during 시간을 흐름을 나타내는 전치사 during을 많이 씁니다. 특정 사건이 나오게 되면 자 1960년대 동안 플라스틱은 자 뭐가 됐냐면 여기 조동사 널리 이용 가능해졌고 그리고 또 그 플라스틱이 자 begun 시작을 했는데 replacing 대체하는 것을 시작했다. 아까 얘기했죠? 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바로 세라믹이나 글라스 이런 유리나 이런 도자기 제품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자 이건 또 빨간 펜으로 우리 앞에서 because of란 표현도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지만 전치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owing to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고요. 뜻은 똑같아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명사가 되게 나열돼서 되게 길게 나왔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여기까지 연결돼 있고 여기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장 구조 까다롭습니다. 다시 그것들의 높은 그런 듀러빌리티 내구성과 자 가벼운 무게 그런 유연함 그리고 온도 통제 그런 특성들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 빈칸 많이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플라스틱은 are used extensively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액체나 그 다음에 이제 손상되기 쉬운 그러한 제품이나 음식이나 혹은 얼려져야 하거나 가열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음식들 됐죠? 이러한 것들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despite 하면서 이제 또 이번 단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접속사 전치사 또 나왔죠. 자 앞에서는 뭐뭐 때문에란 뜻으로 뜻을 가진 뭐 owing to나 because of 표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란 뜻을 가진 전치사 despite가 나왔습니다. 자 같은 뜻으로는 우리가 in spite of란 표현이 있고요. 자 in spite of도 알다시피 전치사인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건 바로 although죠. although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를 끌고 와야 되고 in spite of나 despite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끌고 와야 되는데 조금 헷갈려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선생님 use 동사 아닌가요? 여기서 use가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냥 사용, 쓰임이라는. 됐죠? 자 그럼 번역을 해보면 플라스틱의 많은 쓰임,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요. 됐죠? 예? 앞에 나온 것처럼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 다 쓰이지만 그 다음 여기 주어 여기 동사 플라스틱은 고작 대략 14% 모든 포장의 14%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언제나 내용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실제 차지하는 비율은 14%라는 거. 자 하나 조심할 건 account for라는 표현이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처럼 수치를 끌고 나올 때는 차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렇지 않고 수치 없이 쓰이게 되면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정확하게 써나 수치가 나오면 차지하다 수치 없이 그냥 쓰이게 되면 설명하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포장 용지로 넘어가네요. 자 by far 자 이 표현도 우리 정확히 좀 하나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죠. 최상급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he very라는 표현과 함께 최상급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을 강조할 때는 여기 뒤 바로 뒤에 최상급 보이죠? 그래서 the very나 by far라는 표현을 쓰면서 훨씬 더 가장 이런 뜻으로 됐죠? 자, 훨씬 더 가장 널리 쓰여지는 재료는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머티리얼이 주어고요. 전부 다 굳이 얘기하자면 전부 다 여기를 머티리얼을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구들이 먼저 앞에 길게 나온 거야. 다시 가장 됐죠? 훨씬 더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여기는 유스는 사용된 됐죠? 그런 재료는 바로 cardboard입니다. 자, cardboard는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account for 또 나왔네요. 차지하다. 대략 아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건 cardboard. 앞에 나왔던 플라스틱은 가장 널리 쓰이는 거, 폭넓게 쓰이는 건 플라스틱. 내용 조심합시다. 자, 계속합니다. 자, 이 14번 문장에 있는 이 문장 패턴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분사 구문인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ing나 pp가 아니라 형용사로 출발하는 분사 구문이에요. 자, 이게 두 번 나오거든. 자, 그래서 먼저 분사 구문의 문장 패턴을 좀 보여드릴게요. 또 분사 구문 선생님 또 따로 강의를 또 찍어놨으니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확인할 강의가 되게 많네요. 자, 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했죠.
문맥상 이해가 된다는 전자에 접속사를 지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주어와 이 뒤에 있는 cardboard box 주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주어를 지우고, 동사에 뭘 붙이는 거냐면 바로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원래 있던 동사가 비동사다 보니 비동사에 ing를 붙여서 being이 되는데, being은 문맥상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니까 비동사 뒤에 있던 형용사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그럼 번역은 그냥 동사처럼 하면 됩니다. 가볍다, 뭐 아니면 문맥상 때문에 정도가 조금 문맥상 적절하니까 아하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걸 원래 문장으로 바꿀 때는 언제나 그렇죠, 이렇게 접속사는 잘 모르겠으면 as 쓰고, 원래 있던 문장의 주어를 cardboard boxes를 그대로 쓰면 그렇죠, 좀 영어가 좀 떨어지는 거니까 대명사 they를 쓴 다음 형용사 앞에, 아 분사구문이 형용사로 출발했다는 얘기는 이 앞에 비동사가 있었으니까 적절한 비동사 아 이렇게 써주는구나.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as they are가 생략돼 있구나, 내지는 한 단어가 생략돼 있는 걸 물어보면 being이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요. 번역은 그냥 동사처럼 하면 됩니다. 가볍다, 그리고 싸다, 그리고 쉽게 만들어진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cardboard boxes는 이 포장지들은요 생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들과 다양한 사이즈로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도 수일치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절반이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문장 앞에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 바로 오브 뒤에 있는, 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있는 이 명사가 주어예요. 됐죠? 그래서 모든 cardboard box의 half, 절반이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절반이 단수냐 복수냐 가지고 고민 안 해도 되고, 바로 뒤에 있는 이 명사가 복수니까 복수 취급을 하면 되는데, 또 하나 까다로웠던 게 중간에 생산된이라는 PP가 한 번 더 수식하고 그 뒤에 동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요.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걸 우리가 가끔 놓치거든요. 이제 좀 보입니까 문장 구조? 다시. 모든 cardboard box의 절반이 그런데 뭐 된? 생산된. 됐죠? 그리고 이렇게 수일치. 이것들이 자 are used,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음식 포장, 자 like 뭐와 같은, 뭐와 같은, 자 우유나 말린 그런 어떤 goods 상품들과 같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 그런 컨테이너 용기로 넘어오네요. 유리 용기들은 주어, 그 다음 여기 중간에 낀 거 조심하시고요. 자 make up 이란 표현이 앞에 나왔던 account for와 마찬가지로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 같이 알아두자. 자 쉽게 대량 생산되고 자 재사용되어질 수 있는 유리 제품이 됐죠. 그럼 유리 제품의 각각의 특징들,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세부 사항들 조심히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차지하는데 대략 20% 가량을 차지합니다. 자 유리는 튼튼하고 화학 물질에 대해서 저항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자, 아, germ free. 자, 이런 세균으로부터 굉장히 그렇지 자유로워서 없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free라는 뜻이 자유로운이란 뜻보다는 뭐뭐로부터 자유로운 거니까 없는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없이 보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내용 조심하자. 세균 없이 보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적입니다. 아하, 음식을 포장하고 됐죠? 화장품이나 약물을 포장하는데 이상적입니다. 각각 용기에 따라서 어떤 용도가 있는지 똑바로 좀 알아둬야 돼요. 알겠지? 자, 이번에는 금속 용기입니다. 자, 금속 용기들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수식어, 그 다음 여기가 동사, 이제 주어동사 좀 보이죠? 자,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금속 용기들은 차지하는데 대략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 여기 주어, 그 다음 동사 이렇게 병렬되죠. 그리고 또한 사용되어집니다. 주로 음식 저장에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음식 저장에 사용되는 것들, 그 다음에 사용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내용 파악 계속해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형용사로 또 출발하는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이게 또 헷갈리기가 좋은 게 highly라는 부사가 하나 꼈을 뿐이야. highly는 그냥 매우라는 부사입니다. 여기는 저항력 있는이라는 형용사로 출발하니까 원래 문장은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것들이 여기 있는 데이는 이 뒤에 있는 또 여기 주석이 칠해진 그런 용기를 얘기하는 거죠. 됐지? 자, 그 용기들이 굉장히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럼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 ing 붙여서 being이 생략된 자 다음 highly resistant 이렇게요. 알겠지? 오케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저항력이 있다, 화학물질이나 그 다음에 이러한 자, damage 하게 되면 피해, 여기서 명사로 쓰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기계 용기에 그런 피해에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됐죠? 주석이 칠해진 용기가 또한 사용되어집니다. 또는 be used to 부정사 됐죠?
화학적인 제품들을 자 hold 담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페인트, 페인트와 같은. 그래서 알루미늄은 하면서 또 이렇게 주어 동사 중간에 또 꼈죠. 그지? 자 lighter 더 가볍고요. 더 쉽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알루미늄은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됐죠? 아 이러이러이러라는 것들에 됐지? 쉽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용기에 따라서 안전성도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뭔가 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잠깐 더 띄고요. 많은 법들이 자 주어 동사 통과되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치 않은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되어졌다. 수능 조심하시고요. 자 일부 법들을 하면서 자 이번 단어에서 또 중요한 문법 require 별표 그리고 여기 있는 be 별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따로 강의를 또 찍어놨고요. 당위성의 휴대에 대한 얘기인데 포인트만 빠르게 한번 짚어드리면 이런 거였죠. 앞에 동사 자리에 명령 주장 제안 요청 요구에 해당되는 그지 명령 주장 제안 요청 요구에 해당이 되는 요청하고 이제 요청 요구라고만 쓸게요. 자 요청하고 요구하는 동사들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말에서도 뭐뭐 해야 된다라는 말이 어울려요. 명령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죠 뭐뭐 해야 한다고. 여기서도 일부 법들이 요구를 하는 거지 뭐뭐 해야 한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의 뜻을 가진 조동사 슈드를 참 많이 쓰는데 이 슈드는 하도 관용적으로 쓰다 보니 생략을 참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슈드가 생략된 채로 동사 원형이 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처럼. 됐죠? 그럼 이걸 알고 봐야 여기 be가 오게 되는 걸 아는데 그걸 알지 않고 보고 알지 않고 시험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게 되면 이렇게요. 당연히 이게 goods가 주어니까 중간에 낀 거 무시하고 뭐야 왜 be를 써? are를 써지 하면서 틀리게 됩니다. 문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바로 should가 생략돼 있다.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아하 요구한다는 말 뒤에 해야 된다는 말이 어울리니까 should가 오는 것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부 법은 요구를 합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들 예를 들어 이런 것들과 같은 그지 가솔린이나 약물과 같은 이런 제품들이 should be 그 다음 수동까지 걸렸네요. should be stored 저장된다가 아니라 저장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제작된 그런 용기 안에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네요.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고객들의 자, 오늘날 고객들의 기대 고객들은 얘가 주어 자, expect 기대를 하는데 예상을 하는데 포장이 to be recyclable 아하 이제 뭔가 재활용도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사가 껴서 여기 있는 세이프를 꾸며주고 있죠. 친환경적으로 좀 안전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나 생산자들이나 그리고 정부가 근본적으로 또 중간에 낀 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nature는 본질 정도의 뜻이고요. 포장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낭비가 최소화돼야 한다면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B2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좀 하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B2 구문에 대한 얘긴데요.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지만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면 다시 한번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좀 어색하다면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이 부분을 하나의 조동사처럼 여겨줘야 되고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또 좋아하고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이런 문법, 이 세부적인 문법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푸절에 이렇게 이 푸절에 이렇게 아하 이 이제 B2가 걸리게 되면 이 푸절에 B2가 걸리게 되면 많은 경우 의도의 뜻으로 뭐뭐 할 의도라면 뭐뭐 할 거라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자 정부가 근본적으로 포장의 본질에 대해서 패키징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낭비가 아하 최소화될 의도를 한다면 최소화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요. 됐지?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할 수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는 여기를 의무의 뜻으로 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개취라고 하죠. 개취가 조금 걸려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학교 선생님께 이 부분을 여쭤보거나 학교 수업 때 필기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수능은 보편적인 게 나오지만 학교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 시험지가 갈리기 때문에 선생님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슈드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건 여쭤보시도록.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해야 한다의 뜻으로 선생님 번역이 되나요? 뭐말 의도의 뜻으로 번역이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if절 안에 be2가 들어가게 되면 뭐말 의도라면 여기 해석도 그게 좀 더 적절하긴 한데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should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건 가능성 좀 열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in these respects. 자, 이러한 면에서 여기서 respect는 존경하다가 아니라 이런 면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면에서 자, 포장은 그 다음 정해진 표현이죠. Has to go a long way.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Toward the meeting인데 이때 meeting이 만나다가 아니라 바로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또 meet 단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의미 적절한 거, 문맥상 쓰임 적절한 거 만나다가 아니라 그렇지, 방금 얘기한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의 뜻으로.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maximum effect 그리고 minimum waste 뭐야? 최고의 그런 effect, 영향, 효과를 얻으면서도 그 다음 최소한의 낭비를 만족시키는 것에 향해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적인 세부 내용도 물어볼 게 많고요. 문법적으로 특히 뭐 should라거나 be used to라거나 분사 구문이라거나 헷갈리는 것들,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재 끝까지 오면서 복습 많이 해야 될 것들을 요구하고 있네요. 됐죠?